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어디로 왔냐면요. 클래스 강의 받으러 왔어요. 무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 여기. 이름도 예쁘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지야, 미나야. 하이. 야, 이거 찍어도 돼, 너네? 너무 많이 찍혔어. 그래, 죄송해요. 우선 여기는 뭐야? 여기는 뭐야? 여기 포토존입니다. 포토존이고요. 오, 되게 이쁘다. 여기는 이렇게, 여기서 공방, 여기서 하는 거죠. 만드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그거예요. 메인. 근데 이것도 너무 잘 해놨다. 이거 향초랑 안녕 제주. 이거 위에 뭐야? 책! 아, 책이야? 오. 이게 뭐야? 은지! 동안! 동안. 이거 이게? 꺼졌다. Love you. 러브 유. 이게 얼굴. 얼굴. 너무 잘 만들었다. 입술. 이거 진짜 이거 뭐 매력 있다. 여기에 제가 이 원데이 클래스를 이걸 하러 왔는데, 네온 사인을 하러 왔어요, 저는. 근데 여기 아크릴 무드 등 제가 저번에 했던 거 알죠? 이것도 있고, 우드 버닝 무드 등이라고, 이거 나무에다 하는 건가? 이렇게 나무에다 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짜자자잔. 너희 나올래? 안 나올래? 뒤에 이렇게 숨어 안 나올래? 오늘 저의 선생님 2명. 여기는 고등학교 친구고요. 여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오랜 친구. 그때 피아노 친 친구! 맞다. 그 뭐지? 그 노래 제목 뭐지? 아, 1호선! 1호선 피아노 친 친구가 피아노도 잘 치는데 이 일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배우러 갑시다. 안녕. 안녕하세요. 나 유튜버 같지? 예, 편하게. 제가 오늘은 제 친구가 네온사인 강사거든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좀몇번 했었는데 오늘 좀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승희 생일 선물을 만들 거예요. 승희 데이 해가지고 네온사인 그 반짝반짝 하는 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만들 거예요. 승희 데이. 어때요? 무슨 색으로 할까, 우리? 이거, 하늘색? 제가 색깔 고르는 거예요. 색깔을 고르자. 색깔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응, 색깔.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보라색도 예뻤고, 하늘색, 그두 개가 제일 예쁜 것 같아. 하늘 보라. 하늘 보라? 하늘 보라 아니면. 내가 저번 색깔 잘 줬네. 그치? 하늘이랑 노란색도 예뻤어. 노란색? 그것도 진짜? 이렇게 지라. 이거가 무슨 색이죠? 스카이 블루. 이렇게 우와, 근데 엄청 예쁘다. 이렇게 있어. 분홍색. 핑크, 스카이 블루, 레드. 레드 나 처음 봐. 레드 멋있어. 뒤에 있는 거 썸머니 색. 승희가 근데 무슨 색 좋아하더라? 그걸 모르겠네. 예뻐. 예뻐. 색깔이 보이나? 이거 엄청 밝게 나와서 색깔이 정확히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거 소리 너무 크네. 뒤에. 이건가? 어떻게 이거 그냥 하얗게 나와. 그러면 이따 이거 아예 다 껴가지고 불 한번 끌게요. 그래. 자, 불 한번만 꺼주세요, 선생님. 네. 짱짱. 짱짱아. 이게 노란색. 진짜 잘 나와. 아 예뻐? 지금도 예뻐, 그치? 어때? 괜찮아. 빨간색. 이게 뭐지? 스카이 블루? 스카이 블루. 스카이 블루? 스카이 블루? 예뻐. 이게 블루. 블루. 그다음에 보라 색깔. 어쨌든 이렇게 있어요, 색깔이. 제가 이거는 나중에 자막을 통해서 올려드릴게요. 오케이, 끝. 얘도 이쁜가? 스카이 블루랑 블루라? 이뻐 이뻐. 이렇게 할까? 세 개도 돼, 그정아. 네 개도 돼. 근데 그 승희 데이하고 하트는 핑크나 아니면 핑크가 잘 어울릴 것 같아. 레드보다는 나도. 그 이렇게? 오케이. 저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끝. 이거는 그림을 근데 잘못 그려도 할수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좋아.
아, 요거부터 끼는 거를 한번 자, 보여주시면. 선체 화장이라고 하십니까? 반잔지를 끼고. 그래서 한번 깔아봤어요. 이게 1번, 이게 1번 작업인가요? 1번. 건전지를 낍니다. 세 개를 사용할 거니까. 이게 엄청 간단해요. 여기에 홈에 그냥 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짠. 이게 승희를 이걸로 스카이블루로 하는 게 낫겠지? 승희? 아닌가? 데이를 스카이블루로 하나? 이렇게? 나는 승희가 스카이블루가 그치? 것 이게 예쁜 것 같지? 그러면 이 순서대로 끼면 되지? 어, 근데 나 하트를 흰색이나 그냥 하늘색으로 다 또 가는 것도 이쁠 것 같아. 그치, 그래도 이쁠 것 같아. 컨실러로. 아예 그냥 한 톤으로. 그래? 그러면은 그래, 그냥 일단 그러면 승희 데이를 만들어보고 마지막에 하트를 색깔을 껴서 골라보자. 그러자. 그러면 이거부터 낄까 먼저? 그냥? 그치? 승희부터 하게. 어때? 어떻게 생각해? 좋아. 어? 뭐야? 잘 빠졌어. 안 되는데? 안 돼? 아, 커넥터 불량인가? 그 색? 이거 해. 아, 이거 야, 안 끼고 뭐해? 아, 안 꼈어. 아닌데? 안 꼈어, 나? 아, 안 꼈어. 근데 물이 어떻게 들어왔어, 방금? 방금 불 들어왔어. 아, 안 했나 봐. 끝까지 안 꼈나 봐. 빠졌나 보다. 깜짝이야. 그러면 이거 손님, 이거 판때기 없이 그냥 여기다. 여기다 해요. 아, 원래? 원래 여기다 너 안 했어? 어. 그래서 그때까지 망했나 보다. 아,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 예뻐요. 그렇군요. 이 글씨체는 어떻게 하느냐? 이 글씨체는 그림판에서 뽑나시니? 아니요, 파워포인트에서. 파워포인트? 그림판에서 이걸 어떻게 뽑아? 파워포인트에서 좋아하시는 폰트를 고르셔서 뽑아서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이제 인터넷 방송하는 것 같아, 이거. 네. 아, 부끄럽게, 선생님. 여기서 제가 배운 게 있죠. 여기 뒤에 맞아. 있는 철사가 보이면 안 되게 구부려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쌤? 맞아요. 맞아요. 역시 배우신 분. 제가 좀 배웠죠. 그리고 여기서 이게 찝고 뻗고 이 손으로 찝고 너 오른손잖아. 오른손으로 여기를 찝어. 그리고 이쪽 손으로 꺾어. 이거 그때 알려줬나? 이거 했었는데 그냥 나 손으로 꺾었어 그냥. 아, 그래서 말해 보고. 그리고 이거 잘 돌려놓고 미리. 지금 이게 살짝 보면은 약간 나쁘거든? 이것도 안 해야 예뻐. 진짜 이것까지도 신경 써요. 뒤에 그거 철사? 그러네. 이렇게. 진짜 오늘 완벽하게 만들어줄게, 진짜. 완전 내가 만족할 정도로 만드는 그래서 어떤 건지 보여줄게. 그래,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만드는 처음이야. 완전 정확하게 만들어보자, 오늘. 그래야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따라하실 수 있어. 와, 예뻐. 근데 색깔 진짜 예쁘다, 이거. 그치. 그리고 나 이게 너무 좋은 게 다 이응 글자를 너가 뽑아줬잖아. 여기도 찍고 다 찍고 돌려놔. 아, 이거 하기 전에 봐야 돼. 이거 미리 돌려놔. 이게 쇠가 보이지 않게 이따가 알려줄게. 아직 거기 먹어. 그래서 우리 허거 먹어? 허거 먹을래? 괜찮아? 허거 좋아. 나 허거 한 번 먹어봤거든? 근데 좀 은근 매력 있는 것 같아. 생각나. 맛있어. 살짝.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계속 나가지고 계속 먹고 있어. 너도? 내가 미나랑 이거 왜 이렇게 갔어요, 쟤는?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미나랑 뭐 먹을 때 항상 후보에 허거를 근데 거기 있는 허거 맛있어. 잠깐만, 이거를 봐봐, 선사가 너가 찍고 돌릴 때 들었어. 들으면 다시 돌아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평행상에서만 꺾어야 돼. 다시 이렇게 해봐. 다시 이렇게. 오케이. 살짝 넘어 들어갔다. 다시 뭐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런 데가 있어. 이렇게. 그리고 역시 약간 너가 도와준 게 살짝 다르다. 그치. 여기도 찍고 꺾고. 그리고 이제 글자를 만들 때 이런 거를 계속 잘 봐야 돼. 이 키 얘네끼리 여기 높낮이 여기가 다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 글씨체의 기울기 있잖아. 이거를 신경 써주면서 만들면은 진짜 엄청 예뻐. 해볼게.
알려줄게. 아니 이거 이제 꿀팁 하나만 알려줄게. 어, 근데 또 아니 여기서 우리가 꺾어야 되잖아. 꺾어야 될 위치가 이거잖아. 근데 여기서 찍고 꺾으면 이거보다 위에서 꺾여. 아, 이 와이어 굵기가 굵어서. 어, 아. 그래서 그 굵기만큼 밑에서 찍고 아. 꺾어주고 그럼 딱 여기서 꺾이잖아. 그 다음에 이거는 뾰족하게 막 찍어주고. 알았다. 어 이제 알았지. 그리고 이거 이렇게 너무 좁을 때 공간이 너무 좁을 때는 이렇게 찍고 꺾으면 돼. 이제 효정이. 어, 나 한번 해볼게. 그래. 지금 거의 반은 승희 선물 은지가 이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승희. 아싸, 너무 좋다. 영광이다. 승희한테 내가. 효정아, 너가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잡고. 응. 좀 더. 근데 옆쪽 친구를 좀 더 밑에서 꺾. 찍어봐. 아, 더... 이거랑 맞춰야 되니까. 아 이렇게. 아 저. 얘랑 얘 이제 그. 이 네온 사인을 보면 더 좋아. 어, 어 거기쯤에서 어, 찍고 오른손으로 찍고 이쪽에서 하면 돼. 어떻게? 여기서. 아. 뭐지? 어 그 그쯤에서 이제 찝어주면 어, 되겠다. 이렇게. 여기 이게를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찝어주면. 짤 번을. 아 효정이가 힘이 약하네. 아니야 나 힘 진짜 센데. 오 세마 잘하네. 여기도? 아, 어. 좋아. 오케이. 이제 이렇게 한 번 만들어주고. 아 여기가 어렵다 조금 여기. 꼬불꼬불 많아서. 그렇지. 이런 이제 한 번쯤 이런 기울기랑 키 같은 걸 한 번씩 이제 봐주면 돼. 이쯤에서. 나 근데 이거 손으로도 잘해. 나 잠깐만. 이거 이거 봐 이렇게 어, 이거를 어. 평행을 이렇게 맞추는지. 어 지금 평행 맞았어? 어 맞았어. 방금 잘한다 그랬는데. 어. 방금 저 당했어. 여기서 여기를 찝어 안쪽 여기요. 어, 여기. 맞아요. 여기. 딱, 어 좋아. 여기 하고 오른손으로 찍고 어 아니야 할 수 있어. 아 할 수 있어? 역시. 역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찝어요 선생님. 응. 맞죠? 맞아요. 나 왜 이렇게 허접하지? 오케이 유 잠깐만 나 여기 여기 왜 없어? 키가 안 맞아 키가. 아. 봐봐 이게 봐봐요. 여기가 이거랑 이거랑 키가 맞으면 이뻐요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너무 밑으로 내려왔어. 응, 너무 밑으로 내려왔어. 야 은지야 봐봐. 여기서 H로 할 거거든 이제? 어.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 아. 여기 이제 이렇게 아. 중간에 이거 어떻게 해? 잠깐만. 요거 이렇게 콩나물 같이 쓰는 거보다 그냥 이렇게 되면 더 예뻐. 일자 응. 여기 한번 잡아놓을 것 같게? 요거 조금 돌아봤다. 살짝 더 돌려서 다시 해줘. 야, 이거 모자라면은 이거 이을 잘 이을 수 있어? 어. 잘 이을 수 있지. 아니면 여기 효정아 마부자라고 해서 유명한 삼겹살집 있어. 어. 마부자 전도사야. 아, 삼겹살 삼겹살도 좋아. 그 마부자랑 호버 중에 두 개가 마부자가 진짜 고기보다 같이 구워먹는 어. 김치가 있거든. 어, 그게 진짜 맛있어? 맛있어. 너는 뭐가 더 좋아? 마부자랑. 아 둘 다 좋아. 지금까지 엄청 잘하는 사람 있었어? 처음인데? 많지. 그래? 그 중에 너는 아니야. 다들 잘해.
나만 못해? 어. 나만 약간 그러면. 야, 봐봐, 봐봐.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저분 봐주세요. 승인. 봐봐. 어때? 예쁘지? 진짜 너무 잘했어. 이거 한번 불 꺼져 깎아주세요. 와, 예뻐, 예뻐. 너무 멋있어. 너가 거의 반응 이상했어. 진아. 어, 한 번 더 꺼주라. 하나 더 꺼줘. 오, 그래. 아, 예뻐. 오, 이거야. 어때? 잘 나오지? 오. 하늘, 하얀색, 레드. 오, 예쁜데? 이거. 그리고. 뭐가 예쁘냐? 흰색 예쁜 것 같지 않아? 흰색 가자, 흰색 가자. 그럼 흰색 테이프로 감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검은색으로 맞아. 하고 흰색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겠어, 이거는. 쉽게 할 수 있겠어. 역시. 여기를 딱 찍고. 어, 먼저 감고 찍어주세요. 어디를 감을까요? 여기부터 네. 여기까지. 아, 테이프를 감고? 이런 굵직굵직한 곡선은 그냥 손으로 해도 돼. 립 안 찍고. 이렇게. 표정이 이거 감을 많이 잡았네. 잘. 이렇게? 근데 좀 더 돌려야 돼, 이거. 오, 이제 잘 본다. 확실히. 확실히 느는 게 보여. 그래요? 네. 다행이네. 그러면은 얘가 일자, 완전 일자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어. 어 맞아요 네, 맞아요 오 역시 이제 배우신 분 이제 다 하고 배웠어 끝날 때 배웠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 이렇게 할까? 은지야 이렇게 여기 Y의 끝을 하트로 끝내는 거야 오 그것도 괜찮지 아예 한 색깔로 Y의 끝을 어 Y랑 하트랑 이어서 어 이어서 그것도 예뻐요 이렇게. 맞아 맞아 역시 센스쟁이 오 역시 자르는 거 잘하네 이제 좀 더 안 해줘야겠다 좀 더 바짝 그러고 있으세요? 됐다 와우 이렇게 이것도 이제 다 하는구나 강사로 같이 할래? 부업으로? 아니 강사로 할게 너무 못해 나. 나 근데 너네가 생각했을 때 초등 초중고 때 솔직히 나 키 작은 편은 아니었지. 솔직히 나 그렇게 키 작은 편은 아니잖아. 아 맞아 맞아. 앞에서 막 그래도 한 다섯 번째 정도는 됐었어. 어, 맞아 막 그렇게 말해서. 아니 난 지금 아, 내가 어디 가는 제일 작거든. 근데 아 그래? 어 어디 가는 내가 제일 작아. 맞아 내 효정이가 막 키 때문에 걱정할. 아니 좀 그건 그건 아니야. 한 번도 걱정은 없어 태어나서. 맞아. 나 근데 데뷔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야 근데 내가 제일 작을 것 같아 오마이걸 솔직히. 어 너가 제일 작은 느낌이야. 다들 안 그래 나한테. 제일 안 작아 보인다. 안 작아 보인다 그래? 아 너무 아. 생각보다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 다들 진짜로. 그렇구나. 아, 그 김치 너무 먹고 싶어. 완전 의식이 흐른 대로 얘기해. 다 했어. 어떻게 생각해? 봐봐. 어, 기를 조금 다시 붙여줘. 어때? 박수 외친 건데? 기가, 봐봐. 저기요. 이 마켓소이다님. 기가 기울어졌어, 이렇게. 아, 그, 어, 그 지포. 어. 떡볶이 팔고, 어. 지포 팔고. 내가 지포를 샀는데. 지포를 받자마자 아, 감사합니다 받았는데 이게 튀김 지포야 튕 떨어져서 이만큼 남은 거예요 내가 앞에서 어머니 보고서 하나도 못 먹네 막 이러고 살았어 아줌마가 아이고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를 새로 해줬다 해줬어 그래서 어, 감사합니다 하고 또 받았는데 몇 걸음 걸어가지 않았는데 튀김 지포 그, 더 조금 남은 거야 이만큼 남은 거야 그 내가 소식하잖아 또 두 번 해줬는데 또 달라하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러고 내 500원인가 7원인가 그랬어 그래서 내 500원 이러면서 약간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말하지도 못한 게 맞아 소심했었어 진짜. 그래서 진짜
진짜 이만큼 이거 떠져 이만큼 보고 와서 봤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튕김 주포가 핑크다가 핑 여기서 핑이 너무 센다 봐. 이 손에 핑 이렇게 딱 잡았는데 여기 다 우르르. 나 다 했어. 봐봐. 됐어? 어 완벽해. 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짠 이거 완성. 합격. 짠 오 이거야 대박이야. 오 예쁘지.